있습니다. 밀려옵니다. 열녀, 박씨, 계약 결혼전에 최고의 배우분들이시죠. 세상에서 노는 게 제일 좋은 한량재벌 3세 강태민 역의 유선호, 조선 MG 사월 역의 주현영, 강태하의 비서로 홍성표 역의 조봉래 세 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예. 다가가는 팬서비스 너무 감사하고요. 조봉래, 유선호, 주영님 자 가운데 보시면서 자, 한번 봐주시고요. 촬영합니다. 네, 박수 자, 하나 둘 손 한 번 같이 흔들어 주실까요? 네. 하트도 한 번. 하트도 한 번. 네. 조봉래 배우님께서 예, 주현영님의 외편으로 오시면 훨씬 더 그림이 예쁠 것 같고 예, 아, 드레스가 너무 이쁘셔서요. 한 번 더 하트. 한 번 더 하트. 네. 좌봉래 우선호 주현영님의 어떤 특별한 모습 매력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조봉래님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에이프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 네 예, 더 특별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따라 너무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예쁘시고 오늘 연기 대상과 함께 하셨는데 네. 지금 기분과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저는 이 연기 대상은 또 처음 와보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게 즐기다가 가겠습니다. 네. 조현영 배우님, 네. 조봉래님께서 네. 너무 행복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한 말씀 덕담도 부탁드립니다. 덕담이요? 네. 제가 선배님께 저도 오빠, 네,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연기대상이 처음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녀박 씨 계약 결혼전 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오늘도 올해 드라마 후보이시고 주영님에게 23년이 아주 더 빛나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예. 어떤 한 해였고 이 드라마는 또 주연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2023년은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경험도 부족하고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선배님과 우리 선호 군이 많이 도와줘서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분들 덕분에 알찼던 너무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유선호 배우님, 네, 아 정말 뭐 예능인이었다가 뭐 정말 배우였다가 아주 정말 종횡무진이신데요. 예, 아, 오늘 함께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두 분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연기 대상이 처음입니다. 네, 저희 셋 다 처음인데. 되게 긴장도 좀 되기도 하고 되게 색다른 기분이 드는데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유선호 배우님은 사실 매우 화려한 패션 스타일을 선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바였지만 오늘은 어떤 패션으로 준비하셨는지 오늘은 약간 연기 대상에 걸맞게 좀 차분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사실은 주현영 배우하고 두 분이 신인상이시고 우리 조봉래 배우님께서 조연상을 보시고 아마 세 분 모두에게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빛나는 우리 세 명의 멋진 아티스트를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